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뚱딴지라고 불리는 돼지감자를 아십니까? 돼지감자는 국화과의 단연생 식물로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테인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돼지감자는 조림으로 만들어 먹거나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살균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과산화 초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친환경 다목적 살균 소독제를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기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등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개인 위생 및 방역용 살균 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소독제에 많이 사용되는 염소 계열 성분과 알코올 계열 성분이 공기 중 뿌려져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질환을 유발하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살균 소독제는 없을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높은 살균력과 안정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다목적 살균 소독제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2015년 7월에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 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2016년부터 환경안전사업 분야로 진출하여 가산화 초산 기반의 살균 소독제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의 기술 리더 기업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창의적인 신념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는데요. 최근에는 친환경 다목적 살균 소독제를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량적으로 사용해온 살균 소독제와 탈취제가 인체에 해로운 독성과 환경에 대한 부작용이 많아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효력이 떨어지는 소독제와 대부분의 식품 세척 소독에 차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상황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친환경 다목적 살균 소독제는 시중에 흔히 쓰이는 알코올 제품이 아닌 친환경 물질인 과산화 초산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공정 과정을 알아보면 식품용 살균제에 적합한 원료 물질을 고순도로 정제하고 반도체에 사용하는 초순수를 적용해 오염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살균력을 높이면서도 안정화에 최적화된 촉매제를 사용하며 과산화초산 특유의 초산 냄새를 최소화한 천연물질 첨가제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6종 살균제가 저음인 유기물이 존재하면 살균력이 급격하게 저하돼 과일, 채소, 세척 및 축산물에 대한 살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과산화초산은 저온이나 유기물이 있어도 식중독균의 1000배 이상의 살균력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살균제로 2018년 식품용 살균제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물, 산소, 탄산으로 분해되고 잔류 독성이 없어 안정성이 입증돼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곳에서 공급하는 다목적 친환경 살균 소독제 중 산업용 살균 소독제는 식품이나 축산, 환경 분야에서 활용된다는데요. 현재 경남 통영에 위치한 굴 작업장에서는 굴 껍데기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용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용 살균 소독제는 활성 과산화초산 제제로 특허 물질이 함유되어 강력한 멸균, 소독 악취 제거 효과를 보이고 오염 물질을 원천 분해하면서도 2차 중금속 및
독성 물질이 남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바이러스, 대장균, 박테리아 등을 약 10초 이내로 사멸시켜 빠른 효과 및 지속성이 뛰어나고 고온 및 저온에서도 효과가 우수하며 pH 영향을 받지 않고 바이오 필름에 직접 침투하여 분해하는 강력한 멸균 소독 악취 제거제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제품인 자가 소독용 살균 및 탈취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소형 용기에 담긴 스프레이 형태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FDA에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SGS의 엄격한 인증시험에서 환경 유해 물질과 유해 중금속에 대한 불검출 시험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살균 시험 및 유해 물질 불검출 시험과 MIT, CMIT 등 가습기 유해 물질 불검출 시험을 통과하고 중국과 일본의 시험기관에서 진행한 테스트에서 약 99.99%의 멸균, 살균 효과를 검증했다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한 물질 가운데 가장 안전한 물질이 과산화초산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저희 제품은 이러한 식품용 살균 소독제인 과산화초산을 원료로 개발된 안전하고 강력한 제품으로 각종 악취나 애완동물 냄새, 곰팡이 냄새뿐만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 등의 유해원인 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인해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물질인 과산화초산을 주성분으로 한 다목적 살균 소독제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바이러스를 살균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블랙박스는 차의 필수품이 됐는데요. 블랙박스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메모리 카드의 수명이 줄어서 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카드는 1,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게 좋고요. 이 블랙박스가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돼 있다면 가능한 한 그늘에 주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차량의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추운 날씨에는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배터리 방전 방지 전압을 평소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